근데 옛날 버스가 더 이쁜데 나는. 사가세요. 싸게 드릴게요. 얼만데요? 얼마에 주 얼마에 줄 수 있는데요? 한 1200 드릴게요.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사셨는데요? 440만? 근데 안녕하세요. 탑토크 MC 양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버스덕후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버스덕후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좋아하셔서 맨날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스 수집을 하신다고요? 직접 버스 구매를 하신다고요? 우리 버스덕후님 이종훈 덕후님을 소개합니다. 부릉부릉 부릉. 오!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스 덕후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철원경 행사용 버스 이제 전시랑 소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실물 버스를 수집하는 네네. 게 보통 네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집하는 이유가 네. 뭐예요? 아, 제가 13살 때부터 이제 한국에 버스 박물관을 짓는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2017년부터 버스를 한 대 두 대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수가 많아졌습니다. 당장 뉴질랜드, 영국, 러시아 이런 데만 해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교통박물관이 있어가지고 뭐 옛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가 다 이제 시대별로 보존이 돼 있고 하는데, 한국만 해도 버스 산업이 다들 이제 민간 기업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버스가 박물관에도 보존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예, 전시도 안 돼 있고, 그 누구도 버스 역사를 보존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버스를 이제 사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네. 지금부터 이제 버스 네네.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아, 예. 아, 또,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재밌겠다. 네. 아무한테나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만 특별하게. 이건 이제 대우가 88년부터 이렇게 이제 라이트 4개 짜리로 이제 그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요 디자인 97년까지 이어졌고, 이제 현대랑 이제 가장 이제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게, 90년대가 이제 각진 차들이 이제 유행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네모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지금 채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현대는 이제 각진 거 베이스에서 조금 더 이제 유선형을 가미한 느낌이고, 대우는 완전 그냥 온 세상이 다 네모로 이루어진 그런 버스를 이제 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 네모. 예, 보면 이제 지붕도 실제로 각져 있고요. 오. 예, 보면 이제 현대는 둥그렇잖아요. 지붕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옛날 버스가 더 이쁜데 나는. 사가세요. 싸게 드릴게요. 얼만데요? 네? 얼마에 줄 수 있는데요? 한 1200 드릴게요. 이런 이런. 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사셨는데요? 440만? 근데 너무 찐 리액션이신데, 아니 근데 수리비 많이 들었어요. 수리비랑 해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컨디션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 버스인데 굴러가야지. 감안해 주셔야 돼요. 40만원 하셨는데 수리비는 얼마예요? 수리비 한 700 들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뭐 1200 할 만하네. 비행기는 안 좋아하시는구나? 비행기는 옛날에 많이 있었죠. 자 여기가 내부고요. 어? 아이씨 나 그래서 손잡이는 이렇게 도넛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도넛 손잡이가 있고요. 도넛의 손잡이. 네 도넛 손잡이.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이건 뭐냐면은 이걸 나한테 1200에 팔겠다고! 1200에!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아, 이상한 사람이야. 자, 이건 뭐냐면은 부서졌던 부석을 그냥 갖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혹시 모르니까 이제 부서진 부석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요. 네. 이 차가 이제 그 모델명이 BS106인데 10.6m짜리 버스란 뜻이에요. 그게 네, 우리 저 현대 거는 10.9m고. 오, 네, 그래서, 아, 길이요? 네, 길이가 네,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저 안쪽 저 맨 뒷좌석이 네. 완전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그 간격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 자리 오 그러네. 요 이거 찍으셔야겠다. 아니 여기 진짜 들어갈 수가 없네. 오 잠깐만. 아니 들어가지긴 하는데 너무 좁아요. 네. 무릎이 앞 좌석이랑 지금 닿아요.
자리가 왜 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차 길이가 짧으니까요. 차 길이는 짧은데 이제 현대차만큼의 시트 배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빽빽하게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길이는 짧은데 네. 현대 버스랑 이제 쪽수를 네. 시트, 맞춰야 시트 배율은, 되니까. 그쵸. 우와. 네. 아, 들어오시면은 아주 너저분한 버스의 내부가 보이고요. 그 조금의 개선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손잡이가 원래 이제 도넛 손잡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 타입이었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이제 쑥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아, 도넛의 손잡이. 네. 그래서 이 도넛이 고정되어 있는 걸 바꿨어요. 2005년부터. 아. 네. 그리고 그 시내버스도 이제 좌석마다 이제 에어컨 바람 세기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승객들이 이제 돌렸다 막 이렇게 하니까 파손이 되니까 예, 또 승객들이 파손된 거 못 참잖아. 이거 왜 파손됐어? 이러면서 버스회사 민원 넣고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기사만대로 이제 에어컨을 틀면 강제로 막 바람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려 2007년까지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 네. 맞아. 그래서 네. 막 추운데도 네. 억지로 참아야 됐었어. 네. 그 시절 네. 버스는. 네. 어, 근데 운전석 네. 관련해서도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또 다른 특징은 보다시피 이제 독재자 스타일로 이제 에어컨 그 조절이 가능해요. 오! 버스 기사님만. 여기만 네. 조절이 네. 가능하게 돼 있어. 네. 네. 승객 나부랭이는 조절할 생각하지 마라. 기사만 할 수 있다. 이제. 많이 더우시죠? 아이 뭐.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오, 에어컨 틀어주시게요? 오, 와보시면 알아요. 뭐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풍이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오시면 돼요. 오시면 시원해요. 오, 근데 좀 시원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좀 당황스럽다.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네, 오세요. 친절입니다, 친절. 네, 저희가 일단 그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구입했던 버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줬지만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던 정말 맨날 고장나고 맨날 고쳐야 되고 항상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차였어가지고요. 어, 네. 약간 애증의 네. 차네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있잖아, 코카콜라 간 거. 코카콜라 오! 맛있다. 이거 이 차로 했어. 와, 대박. 이 좋은 기운을 탑덕구한테 줘라. 아, 줘라. 근데 맨날 고장나고 맨날 아프고 그럼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온 쪽으로 기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이 버스 덕질의 매력이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버스 덕질의 매력이요? 버스 덕질의 매력은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스는 일단 첫째로는 그 즐거움이죠. 일단 컬렉션하는 즐거움이 있고 예컨대 이제 지역별로 이제 버스가 색상도 다르고 차종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로 이제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예,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그런 컬렉션 나만의 컬렉션을 완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피규어 버스 뭐 모형이라든지 또 수집하는 분들은 버스 손잡이나 마차베 이런 버스 부품 같은 거 수집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컬렉션으로 예, 되게 그런 이제 수집의 즐거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또 버스 운전의 즐거움이죠. 그 직접 운전해 보시면 이제 집 한 채가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하는 즐거움도 있고 그에 플러스 이제 그 버스 자격증이 있고 하면은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마음의 위안이 생겨요.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쫓고 있지만은 언젠가 만약에 잘못해서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고 뭔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때 예, 난 버스 운전을 언제든지 하러 갈 수 있다. 맷돌돌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인생에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 저 옛날 버스 한번 몰아보고 싶은데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네, 그래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네. 일종 보통인 것 같은데요? 일종 대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주차장 안에선 괜찮죠? 앞뒤로 왔다 갔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네,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네, 타보시고요. 네. 제가 일단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브레이크, 여기 악셀이에요. 네. 네, 클러치고요. 그래서 클러치는 뭐 하는 거더라? 클러치는 손 잡아봐요. 이거. 잡아보라고요? 네, 이거 잡아봐요. 네. 이거 잡아봐요. 걸린 거 느껴지죠? 걸린 네. 거. 이렇게 하나 걸리잖아요. 네. 클러치를 밟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앞으로 넣으면 3단. 3단. 이렇게 뒤로 넣으면 2단이에요. 느껴지죠? 네. 이거 걸리는 거.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이제 떼도 돼요 이제. 와, 너무 어려운데요? 네. 못 하겠는데? 테트리스 잘했잖아요. 나 저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말보다는 네. 바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일단 해보시고요. 네. 차량이 고장나면은 이제 수리비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아니야. 아, 당겨서, 당겨서 앞으로. 아, 오케이. 네, 푸시고. 클러치를 밟고요. 클러치 꽉 밟아. 클러치 꽉 밟아요. 밟아! 클러치 꽉 밟아. 무릎 꽉 밟아. 클러치 꽉 밟아. 어, 더 밟아 보러 가? 밟고. 3단. 3단. 2단. 1단. 일단 지금 앞. 환영합니다. 와. 저희 사무실이자 이제 기사님 숙소이자 휴게실이자 이제 물품 보관소입니다. 와, 뭐가 네. 뭐 가득 있는데 네. 네. 다 버스 관련된 것들인데 네. 희귀한 책자 같은 것들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부품 카탈로그라든지 이제 여기서 네네.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가장 아끼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예, 이제 버스 설계도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버스 설계도면을 이제 실물로 갖고 있어요 제가. 자. 오 벌써 와 이게 세월이 느껴져. 네. 근데 보통 설계도면을 이렇게 갖고 계시나? 설계도면을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가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아. 일반에 공개도 안 되고요. 사실 대부분 이건 조심히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네,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네. 제가 그냥 보시면은 이 모든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전 전후 좌우 그리고 좌석 배치나 간격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없어진 버스도 전부 다 새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도면은 이제 전영선 선생님이라고 한국의 최초의 자동차 설계 디자이너이자 이제 설계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이제 기증을 해주신 자료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지금 되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이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도 공개 안 했던 건데 최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선 선생님께서 하동화 자동차 제작 시절에 기술부 분들한테 교육 자료로 만들려고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보다시피 종이부터 시작해서 다 손글씨로 버스, 일본식으로 버스, 차체 구조, 그리고 예전에는 예, 이런 거 장음을 다 표기했잖아요. 일본 가타가나 영향을 받아서. 예. 근데 저 복제가 없어요? 네, 예, 이거 원본이에요. 예, 이거 원본이에요. 해서. 심지어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복사조차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글씨를 써가지고 돌려보면서 이렇게 교육자료 썼던 거예요. 네. 뺑미라. 네, 뺑미라. 네. 뺑미라. 뺑미라, 마후라, 후렴 빡지. 네. 이 버스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 피땀 흘린 그 노력 같은 게 다 보이거든요. 사실 이 에어컨이나 이 손잡이나 뭐 이제 창문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이제 발전이나 역사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되고 이게 훌륭한 어떤 이제 근현대 그 역사 교육 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버스 덕후로서 시청자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네. 아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버스 덕후로서 이제 버스를 사랑하고 버스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타면서 되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덕질을 하시든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든 이제 항상 그 취미를 즐기시고 잘 이제 발전하셔서 좀 이제 행복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걸 이제 주변에 많이 전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버스 덕후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버스 덕후는 덕질이 아니다. 덕은이다. 덕질에다가 은혜로운 은을 합쳐서 덕은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덕질을 하시면서 행복도 하지만 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시고 계속 널리 알리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덕질보다는 덕은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듭니다. 버스는 사진만 찍고 모형만 수집하시고요. 절대 실제 버스를 하지 마세요. 인생이 괴로워져요.